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야, 이 팀을 저희 채널에서 소개하는 게 얼마 만인가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냥 체감상 한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또 말레이시안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수 있어서 기쁜데다가 이 팀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뻐요. 바로 First Park Boys가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뮤직비디오 루카쿠라는 뮤직비디오를 들고 말이죠. 조금 뒤늦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감이 있지만 저는 First Park Boys의 팬입니다. First Park Boys가 유명해지기까지 저는 또 그것을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지켜봤죠. First Park Boys는 그들만의 플레이를 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다른 말레이시안 뭐 래퍼들의 음악들과는 조금 뭔가 다른 결을 갖고 있고 그들만의 색깔이 있어요.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마치 ASAP MOB처럼 말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말레이시안 힙합의 ASAP MOB 같은 존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아, 혹은 또 오드퓨처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루카쿠 피처링 콰이. 루카쿠 제가 축구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루카쿠를 알아요. 굉장히 유명한 그 축구 스타 아닙니까? 첼시 소속의 축구 선수였고 지금은 인터밀란으로 잠시 임대를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 힙합이라는 음악에서 가사에 예전부터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얘기는 많죠. 뭐 가령 뭐 농구로 얘기하면 뭐 조던에 대한 얘기도 많고 뭐 르브론에 대한 얘기도 많고 뭐 코비에 대한 얘기도 많고 그런데 축구에 대한 언급을 하는 가사들이 요즘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래퍼들도 가끔 보면 이렇게 풋볼 저지 같은 걸 입고 이제 랩을 하는 래퍼들도 많이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루카쿠에 대한 이런 가사가 나온 거는 또 처음 보는데 뭔가 유명인에 대한 그 이름이 노래 제목인 곡들이 많죠. 뭐 예를 들면 배버니의 부커티라든가 뭐 릭플레어 드립 이런 곡들도 생각이 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뭔가 유명인이 노래 제목이 되는 내가 마치 그런 사람과 같다라는 것으로 비유하는 가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힙합에서 저는 좀 스포츠 스타 중에 뭐 조던 같은 사람들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저는 힙합에서 유명해진 스포츠 스타 중에는 릭플레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릭플레어가 그 자신의 어떤 레슬링 캐릭터를 어떤 굉장히 좀 플래시하고 굉장히 좀 뭔가 부티나는 부자 레슬러의 느낌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막 나는 제트 플라잉을 타고 뭐 맨날 롤렉스 시계를 차고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 그런 어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캐릭터로 만들어서 부각시켰듯이 래퍼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캐릭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릭플레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릭플레어의 팬이고 WWE를 좋아하고 AEW를 좋아하는 프로레슬링을 좋아하는 아직도 팬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에는 뭐 유럽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도 그만큼 프로레슬링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되게 좀 기대가 돼요. 루카쿠 또 어떤 바이브를 갖고 올지. 이 그룹은 항상 저의 기대를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를 가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Park Boys의 루카쿠 피처링 콰이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어떻게 보면 축구 스타에 대한 사랑을 저렇게 또 표현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 아, 저기 첼시 저지구나. 예. 되게 팬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오. 근데 딱 첼시 저지에 저렇게 현대 마크가 딱 보이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되게 멋있다. 예. 와, 이런 바이브의 곡일 줄은 몰랐어. 되게 막 축구 스타를 언급하길래 되게 턴업 시키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평범하게 가지 않아요. First Park Boys 다워서 좋아. 미쳤는데? 오우 오우 오우
미쳤다. That's fire. 미쳤어요. Fire music이야. 야, 역시 First Park Boys는 절대 평범하게 안 가요. 평범하게 안 가니까 난 너무 좋아, 이 팀이. 노래 제목은 루카쿠인데 바이브는 진짜 멜랑콜리한 게 완전 높아요. 난리 났어. 아, 해석본이 있으면 좋겠지만 해석본이 없어도 이 곡의 바이브가 미쳤다는 거는 제대로 느끼고 있어요. 아니, 영상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유니크함을 잘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 막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되게 하이파다는 느낌이 난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되게 하이패요. 훅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좋단 말이죠. 뭔가 그 누구와 표현하지 않았던 그런 바이브들, 막 이렇게 사커 저지 있고 뭔가 루카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칠하고 도판 느낌으로 랩을 딱 이렇게 뱉는 게, 그냥 이런 거는 저는 좀 겪어보지 못한 음악적 바이브니까 그냥 이런 게 좋단 말이죠. 곡 제목만 보면 되게 신나는 곡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전혀 다른 느낌이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뭐 힙합의 어떤 음악적 대중성보다는 그냥 자신만의 곤조와 바이브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아, 너무 좋아. 솔직하게 저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수많은 아티스트들을 알게 됐지만 이런 폴스팍 보이즈가 갖고 있는 음악적 바이브를 생각을 해보면 미국 본토의 힙합의 음악적인 바이브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 말인즉슨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 그룹이라는 거죠. 이 그룹은 1이란 소스를 주면 5나 7이라는 아웃풋을 낼 수 있는 팀이에요. 정말 대단해. 볼수록 이 그룹은 바이브가 미친 것 같아. 미쳤어. 하이브라는 표현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룹이고 도비라는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룹은 진짜 이 폴스팍 보이즈가 아마 유일무이할 겁니다. 아, 이 팀이 갖고 있는 음악적인 태도가 어떻게 견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음악 들으면 나는 어떤 뭐 음악적인 타협을 할 생각이 없고 우리 방식대로 우리 리듬에 맞춰서 우리만의 스타일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음악에서 딱 드러나니까 나 이런 고집스러운 게 너무 좋은 거야. 뭔가 루카쿠라는 어떤 제목에서 가져오는 어떤 신선함? 우리는 뭐 랩 가사에 많이 보는 인물 스포츠 스타들이 있잖아요. 조던, 뭐 코비, 뭐 르브론, 뭐 골프로 가면 타이거 우즈,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만 자주 봤는데 루카쿠에 대한 가사를 보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니까 진짜 흥미로운 거죠. 힙합은 스펀지 같아서 뭔가 다양한 스포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도 그게 힙합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게 난 너무 좋은 거야, 진짜로. 근데 또 폴스팍 보이즈는 그들만의 스타일로 완전히 재가공을 해서 나오니까 난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